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대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더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 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인구조사 자체가 죄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하나하나 계수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잘 파악하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던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모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지혜요 은혜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시면서 내 백성들을 좀 잘 돌봐주어라. 그런 의미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뿐이신데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충동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 나라 너의 것이고 이 백성들 너의 백성들이야. 네 마음대로 해. 사탄이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탄이 그 마음을 넣어주었을 때 그 마음을 붙잡고 실행에 옮깁니다. 요압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다윗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요압을 재촉하였고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서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숟가락은 몇 개인지 세고 젓가락 몇 개인지 세고 밥그릇 냄비 몇 개인지 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다시는 신방 안 받을 거야. 아마 그렇게 결단하실 것 같아요. 그 일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죠? 내 집이고 내 살림이잖아요.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내 것들 다 뒤져가면서 들춰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셨던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나라인데, 나는 내 백성들 계수하는 것 허락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너의 나라처럼 너의 백성인 것처럼 날뛰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고 징계하셨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임한 다음에서야 아 내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때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 노릇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그가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이 세 가지 징계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3년간의 기근과 또 다윗 자신이 적군에게 패배해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과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나요?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방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죄를, 어떤 징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죠?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렇다면 자신이 적군에게 패하여 석 달 동안 쫓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지은 죄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왕인 내가 세 달이나 적군에게 패배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은 아니지. 그렇다고 3년 동안 기근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너무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가장 기간도 짧고 자신이 겪게 될 어려움도 가장 적어 보이는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말로는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전염병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의 기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 아닙니까?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만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적게 지불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죄는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는 싫고 죄를 지어서 징계는 받아놓고도 그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도 못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그 정도는 아니지. 가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먼저는 다윗이 선택했던 대로 사흘간의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에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쓰러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선택한 벌을 이미 다 내리셨습니다. 그 벌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십니다. 완전히 파괴해서 폐허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이 왕노릇하며 지냈던 그 성과 왕궁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노하셔서 예루살렘 멸하라고 천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멈춰 세우십니다. 왜 멈춰 세우셨는가? 오늘 우리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슬퍼하셨다 또는 비탄에 빠지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노릇 해놓고도 그 죄를 가볍게 여겼던 그 다윗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멈춰 세워 놓으셨음에도 그 천사를 철수시키지 않으십니다.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어 들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였구나. 그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거지. 결국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16절,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눈이 마주친 이후에야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에서 스스로 왕노릇했던 죄,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여겼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가 달라지죠. 8절에서는 말로만 회개했던 다윗이 16절에서 굵은 배옷을 차려입고 장로들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했던 다윗이 이제는 주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가 천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가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하시고 다윗이 그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사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제사를 드렸던 그 땅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온전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윗과 같은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 때가 많죠. 그러면서도 왕 되신 주님을 무시하며 사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얼마 전에 가정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 그날 가정예배 나눔 질문이
오늘 몇 번이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몇 번이나 주님의 뜻을 분별했습니까? 였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날 딱 한 번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아이, 작은 아이를 유치원에서 하원시키는데 아이가 길거리에서 떼를 쓰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옛 자아가 살아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을 주목했던 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아이를 대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었죠. 아, 마음의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말씀 준비를 위해서 책상에 앉았는데 주님 주셨던 마음이, 그러면 그 한 번 말고 나머지 시간은 어땠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콕 내려앉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날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더라고요. 습관을 따라서 살고, 내가 그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 하며 살고, 그렇게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시간이 주님이 왕 되셨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날 그 시간에 왕 되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책상에 앉아서,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 후로부터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왕좌에서 주님을 몰아내고 여러분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았던 시간이 많으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인데, 이 삶이 주님의 삶인데 그 삶이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무거운 죄인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온전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온전한 회개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부흥을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했던 그 다윗과 같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의 왕되심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소서.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삶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고 내 삶입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며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오늘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에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버지 오늘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일을 회개 하며 나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안을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소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얻고 주님이 왕되시는 나라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마다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으로부터 씻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민감하게 깨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왕 되신 고백하며 주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구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심령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완전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